자, 한재우 오늘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I'm rain. I'm rain. 뜻은? 저는 비입니다. 그렇죠. 나는 비다. 저는 비예요. 그러면 rai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누구? 그렇죠. 그럼 우리말 질문. 그래서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네. 너는 누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누구? 어? 알리요? 그렇죠. 너 누구야? Who are you? Who are you? 또는 이름을 묻는 거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물어도 되니까 이건 뭐죠? 혹시 이런 거 못 봤어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What is 줄여서 뭐라고 했대요? What's your name? 오케이, 이름 묻기 두 가지 방법. 뭐라고 묻거나 Who are you? Who are you? 넌 누구니? 하거나 또는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또는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I'm Rain. I'm Rai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 다음 문장.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네, 뜻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과 얼굴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어요. 나의 이름과 얼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과 얼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지.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그러면 누가 다 자 선생님 맨날 똑같은 거 안 하냐? 뭐가 어떤 부분이 궁금하네. 그러면 모든 질문은 여섯 가지로 줄일 수가 있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그럼 얘는 무엇이고 그거 결정했어. 이거 나의 이름과 얼굴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해놓고 이름을 표시하지.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정했으면 누가 나를 누가니로 바꾼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안다. 이게 누가 다네.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안다. 누가 나를 누가니로 바꿔서 우리말로 쓰면 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니? 이런 질문을 했더니 내 이름과 얼굴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뭘 알고 있어? 내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어.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자, 지금 하는 거에서 필요한 건 뭐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였으니까 묻는 말 어떻게 만드는가 이거 아니에요? 누가 다 또 할까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안다. 영어에서 보면 누가? A lot of people이 뭐 한다? 너 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물어보면 됩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답을 하세요. 왜 맨날 물어봐요? 내가 맨날 물어보는데. 대답이 묻는 투야. 와, 그 다음 뭐, 하다가 멈추지 말라 그래서 끝까지 하세요. What, 그 다음 뭐? A lot of people know. 뭐라고요?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What do? 예, 그래서 뭐라 물어봤더니?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라고 물어봤더니? A lot of people now my
name and the face. 오늘은 몇 번 복습 배워야 돼? 몇 호 복습 배워야 돼? 13. 13호야. 13호? 오늘 14호 했지? 책. 13호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너 알파벳 숙제, 쓰기 숙제 했는 거 달라니까 왜 안 줘?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숙제요? 하다시 중에 두. 그렇죠. 하다시 중에 does가 아니고 do인 이유는? 자, 선생님 맨날 누가 부분은 안만 길어봤자 라는 규칙을 정할 수, 뭐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 이거 많은 사람들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뭐? 뭐 숙제를 달라니까. 왜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고 가. 집에서 해오라니까 뭐 생존 안 해오네.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다시. 누가 다 부분에 항상 안만 길어봤자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어떤 남자 한 명이야? 아니요. 어떤 여자 한 명이야? 아니요.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it도 아니란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they죠, they.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들이 안다라는 표현이 됐어. 그들이 안다. 많은 사람들 그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엔 뭐가 들어있어야 돼? 너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말 하려니까 지금 이거 너무 길어 귀찮아. 네. 결국 그들은 뭘 알고 있냐 이 말인 거야. 그들은 뭘 알고 있니? What do they know? 그랬더니 그들은 내 이름과 얼굴을 알아? They know my name and face. 됐습니까? They가 지금 a lot of people이 된 거야. 좀 길어서 귀찮아졌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But they don't know my story. But they don't know my story. Now가 아니고 know야, know. But they don't know my story. But they don't know, they don't know my story. 뜻은? 그러나,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저의 이야기를.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은 내 이야기는 몰라. 여기에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A lot of people. 그렇지. A lot of people이 뭐는 알지만, my name and face는 알지만,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My story. 나의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나의 이야기는 모르고 있다. 한번 도전해볼까요? 예, 그래서 뭐라고요? But they don't know my story. 그렇지. 만약에 그들이 안다였으면 they know. 그렇죠? 근데 모른다 하려니까 지금 그들이 안다라는 의미 부분에 뭘 집어넣어야 돼?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not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do니까 그냥 못 들어오고 do랑 합쳐져서 뭐가 된다? don't. 그래서 don't know.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입니다. 가볼까요?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뜻은? 몇 년 전에. 그쵸, 몇 년 전에. 그 누구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No one looked at me. 아무도 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No one looked at me. 자, 이 부분이 누가 다 부분이야. 네. 누가? 아무도 looked at, 쳐다봤다 같은데 아무도 안 쳐다본 사람이 몇 명이란 말이야? 쳐다본 사람 0명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쳐다봤다 된 거야. 그러니까 because I wasn't famous.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I wasn't famous는 무슨 뜻일까? 유명하지 않아서? 나는 유명하지 않았었다야 이건. 누가 다 만드는 규칙이 있네. 누가, 내가, 뭐 한다? Wasn't famous. famous 뜻이 뭐예요? 유명한. 유명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러니까 여기 얘는 무슨 동사야?
비동사. 비동사죠. 그러면 여기 이거 누가 내가 유명하지 않았다 누가 다 부분이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죠. 그렇죠? 이거는 나는 유명하지 않았었다야. 근데 나는 유명하지 않았었다. 누가 다라 했어. 누가 다. 누가 다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Because. Because가 있으면 다짜 떨어지고 Because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뭐뭐 때문에. 때문이니까 Because I wasn't famous의 뜻이 내가 유명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다짜 없어지고 뭐가 됐다? 때문에가 됐다. 잠시만요. 한번 도전해볼까? 도전할 준비가 됐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오케이. 뭐?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Excellent.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재민이 준비 다 됐어? 네. 오케이. 형 끝나면 바로 할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뜻은? 그래서 나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잠깐만. 그러니까 자, 그래 빨리 해야 되겠다. 너 오늘 빨리 가야 되잖아. 시작. Now I'm a big star. 네, 뜻은? 지금 나는 대스타입니다. 그렇죠. 다음. But I don't care. 네, 뜻은? 그러나 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엇을 신경 안 쓴단 말이야? 데스타임. 그렇죠. 내가 데스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예전처럼 여전히 어떻게 한다?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I'm 문장?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얘 뜻은? 나는 연습하는 중이다. 나의 연습실에서 오늘. 자, 이거 in my practice ro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지. To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와우, 오늘 아주 잘했어. 전보다 훨씬 성장했어. 수고했습니다. 자, 프린트볼 챙겨. 아, 프린트볼은.